우리가 몇번 태영호 얘기를 했었는데요. 태영호가 요즘 팽당할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이은 폭로와 구설수로 징계를 준다고 하는데요. 김재원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지역구에 윤석열 검사라인을 꽂기 위해서 태영호를 쳐내는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날리고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했는데 왜 이제 와서 태영호와 김재원 팽당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애들이 후진 줄은 예상 못 했겠죠. 그건 우리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 두달전 일인데요, 그게. 네, 두달 사이에 사고를 마셨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뽑는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게 있잖아요. 뽑아놓고 보니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무리 최하를 생각했어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렇죠. 그 느낌을 윤석열이 받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공감했네, 갑자기, 국민에게. 저것들이 아무리 후진 줄은 알았어도 저렇게까지 애들이 후질 줄은 네, 몰랐네, 이런 느낌. 사실 이 국힘당 세력은 이익 집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일일대 집단이란 말이죠. 네.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따라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의리 같은 건 서로 없죠. 방패들 사이에 무슨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죠. 쓸모 없으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게. 네. 근데 1년이 아니라 두달 만에 고장 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불량품인데, 불량품을 갖다가 이제 거의 다 배치해 놓고 좀 오래 갈걸 기대했는데 오래 가지 않더라. 그럼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인재가 없어요. 그쪽 사람도 하나 같으니까. 네, 없죠, 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어요? 검사들 물색에다 꽂아 놓고 보십시오. 한동훈 찜쪄먹는 인간들이 쫙또 나올 텐데. 아, 국민들 혈압만 올라가지 뭐 사고만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용호와 김재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 윤석열은 몰랐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뽑고 조금 더 볼만도 한데, 그리고 얘네 둘이 완전 윤석열에 충성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막그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도 그 얘기였잖아요. 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발언을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바로 찬성 발언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애인데 이렇게 팽을 당하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듣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됐던 거잖아. 국민들의 여론이.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사라인을 쓰고 싶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고, 당장.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겠다 하는 놈들을 썼는데, 걔네들이 말하는구나. 엄청 잘하면 계속 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대충 잘 못하면 언젠가는 검사라인 내가 가끔 측근들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이제 사고를 빨리빨리 치니까 애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이 그럼 야야 귀찮아 저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냉혹하다고 볼수 있어요. 결단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결단력 있는 거죠. 바로바로 쳐버리는. 그 대신 아니다 내 쪽이다 이거는 내 측근이다 그러면 미친 듯이 붙잡고 안아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가 이제 달려 있겠네요. 네. 검사 라인 중에 한 명으로 그 저기 통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이 지정했다는 주진우 검사인가? 네, 주진우 검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검사된 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주요 역할을 했었고 주 라인인데 그 사람 설이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차피 올것 같습니다. 강남은 어차피 당선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 이 활동 경력이 없고 근데 강남은 개를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토리 내보내도 될걸요? 토리를 꽂으려고. 네. 앞으로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